노인의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인의 성은요, 정년이 없습니다. 네. 자, 나이가 들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분의 3은 늙어가고 물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고연령이 많이 건강하게 사십니다.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를 지나서 네. 120세를 가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 여성,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성도 아닌데, 여성도 아닌데, 뭐 어디서 낄 수도 없고. 자, 아줌마는 뭐라 그러죠? 제3의 성이라 그러죠? 네. 남성, 여성, 아줌마. 네, 아줌마는 그만큼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감합니다. 네. 그런데 노인은 남성, 여성도 아닌 무성입니다. 무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은퇴를 했고 노약해지고 기운이 없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나를 놓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러신데 제2의 황혼기, 아름다운 성. 이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방송 매체 보면 사회적 인식이 어른들이 무슨 주책막당, 네. 어머 망측해라 이런 부분들 많이 인식 아마 본인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보셨을 때 어른들이 우리가 늘 같이 늙어가지만 어른들이 그 늙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 있죠. 성에, 네, 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이런 느낌을 서로 교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가 있으세요.